오, 안녕. 음악 좀 들어볼래? 난 지금도 최상의 컨디션이라고. 응, 넓고 자유로운 게 리허설 장소로 짱이야. 어? 난 제대로 연습한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데. 그래야 최고의 연주를 보여줄 수 있잖아. 그래도 지지해줘서 고마워. 열심히 할게. 어, 맞다. 리허설 끝나면 깨끗하게 치울게. 새 것처럼 치워둘 테니까 걱정 말라고. 응? 새삼스럽게? 내가 더 고맙지. 네가 사는 곳에 초대해줬잖아. 이것저것 제한 두는 것도 없고. 좋아. 곡 작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같이 고민 좀 해주라. 당연하지. 리월 항해사 록큰롤은 마이너니까. 팬은 많지만 만드는 사람은 적거든. 나도 폰타인 작품을 듣긴 하지만 그건 듣고 공부하려는 것뿐이야. 진정한 창작은 직접 해야 해. 그래야 록큰롤 세 글자에 떳떳할 수 있다고. 인정해줘서 고마워. 하지만 아무래도 고민이야. 팬들이 내 신곡을 듣고 뜨거운 열정 속에서 다정한 느낌이 난다며 스타일이 바뀌었대. 요즘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걸 거야.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? 그야 당연히 편견에 대한 반항이지? 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 내 경험을 취합해서 서술, 서정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열정으로 질문하기! 영혼을 콕 집는 질문 말이야. 악기를 연주해볼래? 너도 공연은 많이 봤잖아. 관심 있고 해보고 싶다면 내가 직접 알려줄게. 어? 진짜? 잘됐다! 아, 내게 록큰롤은 목숨과도 같은 거니까. 너랑 같이 록큰롤을 할 수 있다면 분명 두 배로, 아니, 세상에서 가장 좋을 거야. 물론 사람마다 음악 취향이 다르다는 건 알아. 나한테 록큰롤은 음악 그 이상이거든. 당연히 네가 싫다면 강요하지는 않을게. 네 신뢰를 저버릴 순 없지.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. 자, 내 악기야. 지옥의 훈련을 시작한다! 괜찮아, 내가 도와줄게. 나도 누굴 가르치는 건 처음이지만 방법에 유의하며 천천히 알려줄게. 문제 없지. 사실 네가 응해준 것만으로도 감동이야. 나한테 넌 특별하니까. 너랑 같이 하는 록큰롤 기대할게. 너도 오늘 수고 많았어. 굿나잇. 아, 몸이 쑤시면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가봐. 아주 편안해질걸? 좋은 아침! 분위기 살리고 싶다면 날 부르는 게 제격이지.